네, 그럼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뽐디 뽐디. 요즘에 먼저 일단 그 JB&MB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유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이래요? 초심처럼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순수결정체 유겸입니다. 오, 초심, 초심. 조심이죠. 뽐디 뽐디. 저기요. 뭐 네.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집에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뭘 했어요? 작업실에 있었는데 PD 작가님께서 이제 예. 전화 오셔가지고 네. 받아가지고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은 11월 17일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이에요. 감사해요, 네, 뽐디. 고마워요, 우리 겸이. 네, 생일 어떻게 보냈어요? 제 친형이 하는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 갔다가 왔어요. 그 가족이 거기 다 있어서. 뭐또안 하세요?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냥, 네, 뭐안 했어요. 생일 외에 또, 한번 또 라디오 끝나고 가, 거길로? 뭐지? 한번 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엄지 허리가 씨. 좀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괜찮으시면 뭐 저도 괜찮고요. 재치가 많이 늘었네요. 이게 통화로 하니까 네. 뭔가 좀더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네요. 우리 또 유겸이 또 한번 끌어안아주면서 뒷목 한번 잡아주고 한번 해야 되는데. 생일 소원은 어떤 거 빌었어요? 저는 생일 소원. 네. 안 빌었구나? 네, 그렇게 뭔가 촛불을 불때 불진 않고 그냥 혼자서 따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좋죠, 네. 기도 좋죠. 기도하는, 네. 봄비 씨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올해 솔로 앨범도 내고 아주 열일하셨잖아요. 와우. 와우. 정말 와우. 열일했죠. 네. 근데 저보다 형이 더 열일하고 있죠, 또 지금도. 열일을, 뭐, 이제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네. 다음 앨범은 또 언제 찾아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그래도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내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앨범과 저를.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앨범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약간 아니면 뭐 이런 걸좀 이렇게 뭐 어떻게 저는 일단은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지, 어딜 오히려,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오고 네, 나서. 죄송합니다. 네, 드립이었어요. 미안. 네. 펌디 펌디. 뽐디 뽐디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들어오고 나서,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약간 조금 혼란이 많았어요. 네, 네. 오히려 그 전에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고,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좀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고, 많은 사람들이랑 작업을 해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좀더 다양한 거 일단은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솔로 앨범 냈던 느낌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듣기 편안한 느낌으로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러면은 기대해도 돼요? 있어요. 기대해도 되죠. 기대해도 돼요? 대도 몰랐죠. 뽐디 뽐디 돼요. 유겸 씨, 그러면은 지갑에다가 돈 넣어놓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네, 뱀뱀이랑 영재는 JB&MB에 직접 나와주셨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워낙에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유겸 씨가 오늘 못 나왔어요. 뭐 언제? 엄청 바쁘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바쁘다.
엄청 바쁘진 않은데. 아는데 그냥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매일 굉장히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어가지고 계속 진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가끔 쉬어야 돼요. 이게 막 가끔 쉬어야 돼. 안 그러면 번아웃 와. 나 걱정돼. 아 오케이 오케이 걱정했어. 고마워. 설렜어? 아 안 설렜어. 뽐디 뽐디. 실패네요. 네. 아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오는 걸로 하시죠.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차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진짜 한번 이따가 집 가면서 울면서 가야겠네. 달 바라보면서 울어야겠다. 안 울 거잖아. 응? 안 울 거잖아요. 내가 눈을 찔러서라도 울게. 아 무조건 울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눈을 찔러서라도 운다니. 유겸이 너 우경한테 드립 배웠니? 많이 늘었어요? 드립 우경한테 배운 것 같다 뭔가. 아 우경도 있고 뭐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개그맨 코쿤 형도 있고 쌍지 형도 너무 웃기고. 아 그쵸. 어찌됐건 뭐 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형이 긴 이야기라고 했는데 김유겸 이런 줄 알았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더 좋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끝 인사는. 지금 뭐 끝인사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벌써 끝이에요? 아 다음 주에 더 얘기하면 되니까. 네 약속 이미 전 잡았거든요. 네. 아 제가 근데 회사 진짜 말하고 네. 한번 같이 얘기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그래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방향은 여의도 방향으로 오시면 되니까. 네. 아 네. 우와 오케이. 와 오케이.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재범이 형이랑 또 통화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웠고 네. 여러분들 재범이 형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갓세븐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갓세븐 유겸이었고요. 네. 제가 또 왔으니까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려고 제가 본인 6월에 발표했던 첫 솔로 앨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뭘 것 같아요? 형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네. Falling in Love 아니면 네. All About You. 아 죄송합니다. Love the Way예요. 아~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잠깐만 한 소절 네. 하지 말고 아 그냥 네네네. 다음 주에 와서 그냥 한 곡 하시죠 그냥. I love the way you feel. 아 오케이 이렇게 안 오는 걸 못을 박아버릴게. 오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유겸 씨 또 전화는 또 제가 또 따로 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노래 전해드리면서 전화 마무리할게요. 유겸아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다음 주에 보는 것까지는 솔직히 대본이거든. 근데 아 내가 따로 또 전화할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할게요. 네, 고생하세요 범디씨. 네. 여보세요. 야 how you doing man? Yo bro. Yo how you doing man? Oh my god. Good are you bro? What time is it? There. 7:30 bro. 야 안 잤어? 3시간 자려고 일어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아 또 이거를 이거 그 마크 씨가 제가 부탁해가지고선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가지고선 지금 전화 받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저번 주에 맞아? 그치 맞지. 맞아.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다들 팬분들이 마크 씨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요? 요즘 그냥 저 음악 작업 계속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그 노래 냈죠.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또 같이 뭐 홍보도 했어요. 네. Oh, yes, sir. 봤어. Last Piece 앨범에서 좀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왜 그 제목이 섞여 있죠? 아니, 그거 아니고 약간 아, 너무 들고 나서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마음에 상처를 또 이렇게 아. 아니 전에 그러는 뭐 말고 그러면 아니,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한글 조금 까먹었다 안 까먹었다. 한글 안 까먹었어. 아직 안 까먹었어. 오케이. 까먹을 것 같아. 응?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아, 꿈도 꿔요? 꿈 안 꾼 것 같아. 아, 오케이. 꿈은 몇 번 꾼 것 같아. 얼마 전에 발매했던 Last Breath 바크가 보컬로만 채운 곡이에요. 나도 사실 랩을 할 줄 알았는데 보컬이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안해요. 지금 머리 안 돌아가고 저기요. 저 지금 일단, 그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려.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하고 있어? 아니 머리 안 돌아가고 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사실 마크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지금 Last Breath는 약간 어떤 한 대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막 숨 못 쉬겠어 막 이런 감정 담은 노래인데 진짜 미국인으로 돌아갔네. 아 원래 미국인이지만 아 맞다 제가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마크 그 초심 소개 예 네. 우리 갓세븐 초심 소개 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말라잡는 멤버 마크입니다. 아 좋아요. 아 Oh my God. 아 방금 전에 통화 유겸이 통화했는데 유겸이도 했어. 좋았어. 나도 언젠간 하지. 재범도 한번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시크앤섹스 예 JB입니다. 네 이 곡을 또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한데 이 곡을 마크가 직접 썼어. 그쵸?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다면? 어떤 프리코러스인데 usually don't know how to handle these things but I'm trying my best can't you tell 이 부분 제일 번역 가능해요? Usually don't know.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좋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약간 느낌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약간 나는 어려워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마크도 이제 더 자야 된 또 잘 거죠? 더 자야지. 그렇죠. 더 좀 더 자려고요. 아 그러면은 전화 연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한번 부탁할게요. 아까 세대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다들 너무 보고 싶고 다음에 직접 가서 출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장난이고 저도 최대한 자리를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마무리하면서 네, 네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안녕 괜찮네. 좀만 더 잘게요. 오케이 전화 마무리하면서 마크 씨 솔로곡 Last Breath 들려드릴 건데요.
뭐, 아, 여기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가 있는데, 아, 너 지금 너무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아, 노래는 우리가 틀어서 듣도록 할게. 오케이? 어,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그러면 okay. 잘 자고, 한국, 카톡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둘, 셋, come and get it. 아, 세븐.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네, 딜레이가 좀 있네요. 딜레이가 네. 있죠. 이 라디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재범이요. 라디오 하는데, 우리 뭐, 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반갑게 사랑해요. 저 진짜 이제 형 방송에 분위기를 맞춰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제서요? 여러분들, 잠 깨실까봐 또 걱정했었는데, 건강은 잊지 마시고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서구 사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벌스2 앨범 되게 좋아해서. 박진이 형 그만해. 와, 와, 나 진짜 속았다. 제이비씨 아주 멋지게 DJ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이걸 또 듣고 계실 저희 아가새 분들 항상 보고 싶고, 그 네. 멤버들도 항상 보고 싶고, 제이비씨 항상 응원합니다. 조만간에 봅시다. 연락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